안녕하세요, 상은모입니다. 이 콩잎으로 물김치 한번 담아보려고요. 자, 콩잎을 이렇게 몇 번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종이컵에 물을요. 이렇게 두 컵을 넣어주고요. 밀가루를 두 스푼 넣습니다. 종이컵 하나는 180ml 컵입니다. 그리고 6.5온스 종이컵입니다. 이렇게 밀가루에 몽우리를 다 풀어준 다음에요. 불을 켜고 밀가루 풀을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밀가루 풀이 끓어오르면은요, 이거 다 익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요. 불 껐습니다. 이제 500ml의 물을 부어서 섞어줍니다. 이러면 콩잎을 깨끗하게 씻은 거는요, 다 이렇게 챙겨서 잎을 가지런히 해줍니다. 담을통에다가요, 콩잎을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많이 담아주셔도 돼요. 꽉꽉 눌러서 담아주셔도 되거든요. 풋고추 몇 개만 썰어서. 여기다 좀 넣어주고요. 대파도 아주 잘게 썰 건 없고요. 이건 나중에 다 익고 난 다음에 건져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 대파는 나중에 드실 때 지저분하면 건져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끓여두었던 밀가루 풀을요, 이렇게 이제 간을 해야 되거든요. 자, 마늘을 이렇게, 이렇게 작은 조각인데요, 한 큰 걸로는 한 네다섯 조각 정도 되겠습니다. 자, 하는데요, 소금과 된장으로 간하시면 되거든요. 자, 된장을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된장 알갱이가 있는 게 싫으신 분은 믹서기에 갈아서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옛날에 시골에서는 된장 그 콩 알이 국물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자, 소금은 이렇게 싱거운 듯하여 소금은 한 5스푼 더 넣을게요. 마늘은 안 짜도 약간 짭짤은 해야 되거든요. 이 콩잎에 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콩잎과 같이 함께 다 맛이 배이게 하려면 국물 간이 조금 짭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새콤하게 삭혀서 드시면 되거든요. 우선 이렇게 해서요, 뚜껑 덮어서 실온에다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10시간 후에 봤을 때는 살짝 익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익혀서 먹으려고 24시간 지난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콩잎 삶는 냄새가 나거든요. 생콩은 비린 맛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시는 대로 콩잎도 비린 맛이 좀 납니다. 이렇게 삭히면요, 비린 맛이 없어지면서 새콤한 콩잎 맛이 나거든요. 약간 물론 질긴 거는 약간 있어요. 콩잎은 원래 살짝 조금 질겅한 맛으로도 먹거든요. 저도 이 콩잎, 생콩잎 물김치는 시집 와서 알았고요. 그전에는 노란 콩잎 삭힌 것, 그것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왜 먹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들면은요, 이걸 왜 먹는지 이해가 갑니다. 새콤하면서 콩잎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익히고 난 다음에는 파 같은 거는 지저분하면 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같이 얹어서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국물까지 드시기 때문에 이 물김치는 너무 싱거우면 콩잎이 맛있게 삭지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짜면 국물을 드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요 국물이 짜다 싶으면 이렇게 다 익힌 다음에요, 지금 물을 조금 섞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생콩잎 물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